078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은,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2017년 3월 물적, 인적 분할을 실시한 분할 존속회사로서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관리 등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인적 분할 후 유비쿼스는 네트워크 장비 개발을 담당하며 물적 분할 후 신설된 유비쿼스 인베스트먼트는 금융자산 운영, M&A 부문 등을 담당한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자금 조달 사업 등을 수행함.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3월 네트워크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설 기업 유비쿼스를, E&M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유비쿼스 E&M을 설립,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대시 신설 기업 유비쿼스는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며 이더넷 스위치, FTTH 솔루션, BDSL2 장비 등 액세스망 장비의 전 제품군을 갖추고 있음. 대시 네트워크 통신장비 업체인 유비쿼스, 산업용보드 업체인 넥사이트, 신기술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유비쿼스 인베스트먼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지주 부문의 성장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 증가 등에도 주력인 네트워크 사업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사업 부문의 매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축소 대시 원가 구조 저하,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외환차익, 지분법이익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함께 국내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바, 스위치, FTTH, 산업용 보드 등의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유비쿼스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302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25위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869만 6628주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퍼은 17.6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4.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6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2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6배, 1390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7번지억 원, 216억 원, 32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9번지억 원, 190억 원, 370억 원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번지 95%이고 유보율은 3542.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2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1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종가는 16,200원이며 주가가 유비쿼스 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종가는 16,200원이며 주가가 유비쿼스 홀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유비쿼스 홀딩스는 거래량 1,130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101 흔아홉주, 하나증권에서 2,702주, NH투자증권에서 2,48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11주, 한국증권에서 301 흔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3,58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996주, 키움증권에서 1,800개순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590주, 하나증권에서 33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4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